속절 없다.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재미난 스피드 탁팀. 여러분, 큰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.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막 놀았잖아요. 지금 한마디로 네. 말해서 우리 코미디를 막 보여줬는데 예? 그거 다 일일이 지금 막 한 박자도 안 들리고 음도 안 들리고 야. 계속 하고 간 거예요. 아니 진짜 치신 거 맞아요? 그거만 들을게요. 아, 당연히 저희가 100% 라이브로 연주를 한 것입니다. 우와. 깜짝 놀랐어요. 멋진 앙상블 하모니를 만들어 주신 네. 오늘의 주인공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궁금합니다. 바랍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15년 이상 탁 연주만 한 탁 퍼포먼스 그룹 잼스기입니다. 정말. 끼가 장난이 아니세요. 네. 근데 지금 네. 인사하시면서 15년 동안 타악기만 연주하셨다고 했는데 네. 원래 그 15년 동안 타악기만 연주하신 분들은 그 원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게 꿈이 아닌가요? 그렇죠, 근데 왜 그렇죠. 여기 퍼포먼스를 하게 됐는지 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. 오. 네, 저희가 그 오케스트라에서도 굉장히 그 꽤 오래 공연을 했었는데 사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시면은 가장 뒤쪽에 있는 악기가 바로 타악기입니다. 그래서 큰북이라든가 작은북 이렇게 심벌즈 이렇게 많이 연주를 하는데 관객분들이 잘 안 봐주십니다.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십사 해서 좀 앞 쪽으로 나와서 연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끼리 이렇게 타악팀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남들이 좀 안 하는 기발한 네. 연주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. 아니 김환우 씨, 네.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연주가 그 왕들의 비행이지 않습니까? 이 속주곡이 대표곡인데 왕벌의 비행. 이보다 더 빠
다른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네네네. 과연! 자, 스피드를 업 시켜드립니다. 자, 시청자분들은 볼륨을 살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잘 들어야 돼요.